오늘은 좀 색다른 체험을 그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오늘 그 교육 오신 분이 무음구두에는 그 장작을 얼마만큼 가지고 얼마나 큰 방에 불을 였는데 얼마나 뜻인가, 이 그 방 다섯 개 체험 교육을 왔어요. 그래서 일일 교육인데, 근데 이제 이분은 소개를 하면은 이제 전국의 그 큰 방이라든지 그 유명한 방을 한번 답사를 다 실제로 가가지고 불 떼보고 자보고 이렇게 온도 책정을 해가지고 그 열기 하상 카메라도 다 가져오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구들이 어느 구들이냐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질 그 집 그 방에 구들방을 두 개 놓는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응용을 해보기 위해서 그 인터넷 자료만 봐가지고는 어느 구들이 어디서 주장하는 구들이 좋은가, 그거를 그 말로서는 안 되고 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체험을 하고 와고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주무시고 오전에 9시에 이제 그 대충 구두를 놓고 불을 떼가지고 지금 시간이 오후 한 1시 정도 됐습니까? 그 온도를 책정하니까 그 한복 38cm 아궁에 일목을 이어가지고 한 달 만에 불을 처음 떼는 복이고, 또 물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냉습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상 카메라로 그 하니까 가장 높은 온도가 아까 127도 예. 127도가 나오고, 가장 안 뜨시는 저 운목이가 몇 도? 30도 30 언저리 되더라고. 30몇 도 이렇게 놓으면은 그 평균 80도는 된단 말이야. 그럼 80도에 사람이 자겠냐고. 그저 튀기 버리지. 튀기 버려. 그러니까 그 내일 뗀다면은 오늘 불 뗀 그만큼에서 절반만 하면은 지금 현재 뜨거운 같이 127도가 나가요. 왜 그러냐면 예열이 되고 습기가 도망갔기 때문에. 근데 못 짜잖아요. 127도 아랫목에 127도가 어떻게 자? 물보다 펄펄 물 끓는 온도보다 더 높은데. 그러니까 잠자기 좋은 온도 같으면은 거기서 또 나무를 절반을 떼야만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껏해야 이만한 그 한 20cm 되는 통나무 45cm 하나면은 하루나 하루 반 정도는 잔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 열 소비율이 작으면서 그 열을 극대화시키고 방이 뜨끈뜨끈한 것은, 그 말로서는 뭐 아궁이 하나가 뭐 35평을 데운다고 막 하고 뭐 2층 구두리니 3층 구두리니 많이 선전하지만은 실제로 다녀봤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그 연료가 장작이 작게 소모되면서 이렇게 뜨시는 있는 그 구두는 내가 못 봤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 번 불 때 가지고 6일 간다고 그랬잖아요. 2층 구두래. 그럼 6일 간다면은 하루 불 때 가는 불이 안 뜨시다니까 하루 반을 뗐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루 반 떼가지고 그 다음날이 최고 온도가 50도가 정도 나갔다면은 그 계속 잘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식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제로를 보는 거야. 여도 제로를, 첫날은 불을 떼도 하루 반을 2분의 1 해가 이거 제로다고. 그럼 50도가 일주일 뒤에 가니까 방이 식었더라. 그러면 정확히는 8일 40도, 30도, 20도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잠을 자려면은 30도는 여는 불을 떼줘야 이건 필요 없는 거야. 40도 같으면은 한 번 하루 반을 불집이가 이틀 가는 거단 말이야.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잘 수 있는 온도라야 되니까. 미지근한 열기가 하루 반 떼가지고 일주일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불 때가
그 수영과 집에서 잡은 결과 하루 밤불때 가지고 체온도가 50도가 계속 가야 되는 것이 6일 가면 6일 가는 것이지 20도, 30도 간 거는 그거는 열이 아니야. 자야 돼. 체온보다 낮은 온도는 치주를 않아. 그래서 40도면 그나마 체온보다 좀 뜨시니까 하루 반대가 이틀 반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정확한 답이라고. 그뭐 이런 거 이천구들보다는 문구들은 어떻냐 하면 똑같은 이거를 이렇게 해볼 때 우리가 오전에 38cm, 38cm 일목을 그안 떼다가 한달 만에 처음으로 뗐는데 그물 작업도 하고 해가지고 하루 만에 아침 떼가지고 점심 때 되니까 최고 온도가 127도가 갔잖아. 127도 첫날에. 그러면 내일도 아침에 불 저녁에 불 떼면은 내일도 127도, 3일도 127도, 아랫목 제일 나가는데. 이게 전부 다 127도가 나간단 말이지. 그러면 내일은 장작을 작게 이어도 127도가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제일 안 뜨신 데가 몇도 나갔어요? 아까 열기 하산 감열을 하니까. 30도 30도? 그러니까 열기가 아주 안 가고 저 끝에는 최저가 30도가 간 것은 한쪽 키팅에 그저 불이 안 가는 거다 찍은 거야. 그러니까 제 최저 온도가 40도 이상은 가는 거야. 못 앉아 있고. 그럼 평균 80도를 본단 말이야. 그 하면 그럼 80도에 사람이 잘수 있겠느냐 그거요. 그러면 평균 여기서 80도가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장작이 작게 들면서 열을 극대화시키느냐? 날마다 불을 떼줘야 되는 거야. 저녁마다 불을 떼줘야 되는 거야. 에? 그래가 열기가 하루나 하루 반 가는데 또 떼고 떼또고 떼또 이것이 가장 따뜻하게 자는 것이고 장작이 작게 드는 것이단 말이야. 여기 장작이 127도가 하는 것도 뭐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만 떼도 4, 50도는 간다고. 그러면 장작이 훨씬 작게 들면서 날마다 떼주는 사람도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듯이 이 기법이 좋은 것이지 한번 불, 하루 반 불집히 가지고 6일간에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6일 뒤에 가니까 식었다며. 그러면 첫날 불을 많이 떼 가지고 50도가 갔다면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식어야 될거 아니야, 그 비율이. 그러면 30도 이거는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하루 반불 때가 이틀 가는 것이 실질 답이단 말이야. 잘수 있는 방이니까. 그럼 여기는 127도니까 이 장작이 하루 반에 얼마나 많이 뗐어요? 하루 반 때는 장작이면은 이 기법을 하면은 15일간은 뗄수 있는 장작이 나와. 내가 대충 통보를 재면은. 하루 반 때는 이 장작이 15일 때더라도 최고 온도가 127도가 날마다 나간단 말이야. 이 구들이 좋은 것이지. 이 구들은 좋지 않는 구들이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내가 설명을 한 거단 말이야. 어때요? 이 이제 전국을 다뤄 네. 봤으니까 비교를 할때 우리 문 구들 그불 직접 구들 놓고 불 떼가지고 앉아보고 열상 카메라로 재보고 조금 전에 나왔는데 느낌이 아 어떠냐고요? 이렇게 뜨신 것이 다른데 있던가요? 아직은 못 장작 봤어요. 소모의 열이 그렇게 못 앉아 있잖아요. 예. 127도에 어떻게 앉아 있어? 앉아 있어도 땀이 나잖아. 문만 닫아 버리면 땀이 줄줄 나는데 안 닫아도 땀 나요. 거기다가 불을 조금 더 이어봐. 완전 찜질방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조선 구들이라면 아랫목은 뜨고 우목은 시원해야 되는데 그게 두한종렬인데 아문 선생 구들은 아랫목 우목 똑같이 뜨시는데 그게 무슨 구들이냐고 보이라지. 그 멍청한 사람이지. 나무를 작게 이으면 아랫목은 뜨겁고 우목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나무를 작게 이으면은 이 나무가 하루 반 때는 양의 15일 때는 그거를 나눠 가지고 떼 가지고 127도로 높은 온도로 잘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뜨거우니까
절반으로 엮는다면 이게 한 달 때는 양이요. 여기 하루 반 때는 장작이 우리 잠잘 수 있고 아끼 때면은 한 달을 때는 그 연료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여가지고 방이 떠시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하루 반 떼가지고 한 3일 정도 떼면은 50몇 도 더 올라가겠던가요? 그 안 올라갑니다. 하루 반 떼가지고 열기가 완전히 올라왔을 때 50도 같으면은 이틀 뗀다고 50도 더 막 60, 70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배연노에서 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작을 얼마나 엿는데 무슨 장작? 장작에도 열량이 다 달라요. 열량이 더 높은 장작이 있어, 나무 종류에. 그럼 뭐 소나무를 표준할 때 장작 몇 킬로를 엿을 때 몇 메다 몇 메다 방 몇 평 방에 열기가 최고온도가 몇 도, 최저온도가 몇 도인데 이것이 지속시간이 얼마다. 이런 그 데이터가 나와야 이것이 평가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그 장작이 얼마나 들어갔다. 이것은 인터넷에 안 나와요. 동영상에도 안 나오고. 우리는 전부 다 나오잖아요. 장작 엮는 거 얼마 떠시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떠시고 여기 만지봐라 저기 만지봐라. 내일 때면 장작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이것이 사실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진실한 것이지. 그 마케팅 분야에 해가지고 일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선전하는 것은 이거는 틀린 이야기요. 그래서 한 번 볼 때가 뭐 5일간에 한 번 뺄 때가 6일간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번 때가 열기가 한 달 가는 것은 이 아짜방이라고 있어. 이게 내가 옛날에 아짜방 이거 강의를 했어. 이게 아짜방 강의인데 이거 그거는 그래요. 나무를 한 달 열기를 뗄 수 있는 열기 한꺼번에 다 엮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불 꺼지고 켜지기를 반복하면은 그 열기가 전체 방이 평균 온도가 한 달 가는 거예요. 한 달 열 낼 수 있는 장작을 한꺼번에 몽땅 엮는 이어가 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은 아궁에다가 이렇게 떼가지고 한 번 볼 때가 6일간에 5일간에 하는 것은 이 합리적이 못해요. 그게 일주일 뒤 일주일 먹으려고 그냥 밥 안 먹으려고 하루에 일주일 걸 다 먹어봐요. 첫날은 배불러서 진짜 견디기 힘들고 마지막 날은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식었으니까. 그거는 옳은 구절이 아니고 옳은 선전이 아니고 옳은 그 진실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그 봐가지고는 앞으로 다니더라고.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고 실제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구두를 만지는 사람 당신이 그 구두를 개발했으니까 당신 집에도 그 구두를 장착하고 사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고 첫째. 나는 무슨 구두를 해가 우리 집에 무슨 구두를 놓고 내가 자고 먹고 다 만져봤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발 조금 뗐는데도 새벽에 아침에 가보니까 57도가 나갔잖아요. 이렇게 내가 개발한 거는 내가 자는 것이 진실한 그 구두이지 개발은 개발이고 자는 거는 다른 구두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봐야 되고 내가 불을 지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이것이 가장 그 정확한 체험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만 아니고 다른 데도 체험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비교가 되니까 본인이 이제 알아서 그 머리를 궁글리 봐요. 어느 것이 나무가 작게 되는 어느 구들이 방이 넓게 뜨시는가.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 해야지 여기서 다 끄는 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구들 따습기 체험 교육이요. 그래서 이제 수료증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